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. 국내 소비자들은 공공요금 인상과 유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9월보다 0.1%포인트 높은 4.3%로 집계됐습니다.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.7%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가 8월과 9월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